가평군이 최근 벽화 그리기를 통해 마을 환경 정비에 나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가평군은 26년 전 가평읍 가평천 둔지에 조성돼서 노후화된 배수펌프장에 벽화 조성 사업을 펼쳤습니다. 배수펌프장 벽면에는 따뜻한 색감과 트렌디한 벽화를 그리고 도색 및 수문의 이끼, 잡풀 등을 제거해 사람들이 혐오하던 배수문의 밝은 이미지를 입혔는데요. 이를 통해서 가평군은 혐오시설의 이미지 개선 및 시설물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이에 앞서 군은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북면 시가지 일원, 청평면 폐철교 교각 등의 벽화 사업을 진행해 어둡고 삭막한 공간을 예술의 거리로 변화시켰는데요.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후화되고 취약한 지역 환경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아름다운 도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낡고 노후된 배수펌프장이 알록달록 색동 옷을 입어 새롭게 단장했는데요. 화려한 벽화가 가평군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길 바랍니다.